전 세계 곳곳에서 포착되었다는 외계인 목격담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은 카메라에 포착된 외계인 영상들을 준비했습니다. 시작합니다. 51구역에서의 외계인 인터뷰. 이 유명한 장면은 1997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빅터라고 알려진 남자가 이 영상을 미국 정부로부터 입수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는 그것이 51구역 내에 S4 기지에서 촬영되었다고 말합니다. 외계인은 오염되지 않는 온도 조절실로 구성된 유리벽 뒤에 앉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외계 생명체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텔레파시가 있다고 믿어지지만 결국엔 이 생명체는 괴로워했고 의료진들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 영상을 공개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떤 물리력 압력에서 항상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무덤에서 발견된 외계인. 2005년에 촬영된 이 영상의 주인은 묘지에서 촬영하는 동안에 이상한 점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후에 이 영상을 다시 보았을 때 그들은 무언가 오싹한 것을 알아차렸다고 하는데요. 카메라가 묘지 주위를 돌면서 촬영하는 동안 묘지 뒤에 숨어있는 인간과 비슷하게 보이는 어떤 생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회색이고 수척해 보이는 몸에 비해 아주 큰 두개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관찰한 뒤 몇 초 후에 사라졌습니다. 위키리크스의 외계인 영상. 이 영상은 위키리크스에서 공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영상입니다. 1947년 로즈웰 뉴멕시코 UFO 추락사고에서 온 회색 외계인과의 인터뷰라고 주장하는데요. 51구역에서는 과학자들이 외계인에 대한 일련의 실험을 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뉴멕시코 로즈웰의 한 농장에서 미확인 물체 UFO와 외계인 시체를 수거해 간 곳은 51구역에 위치한 공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상 역시 외계인을 관찰하던 과학자들에 의해 찍은 영상이라고 추측하며 인터넷상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CCTV에 찍힌 외계인. 이 집 주인은 밤중에 계속해서 그의 집 보안등이 켜지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고 도대체 무엇이 지나가는지 알아보기 위해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는 그의 뒷 베란다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카메라에는 소름 끼치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집 울타리 옆에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있는 인형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비슷한 얼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섬뜩한 검은 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보안 카메라가 무엇을 포착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창문 밖 외계인. 누군가가 자신의 마당에서 집을 엿보는 것이 목격되었고 부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창문 옆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밖에서 번쩍이는 불빛을 보고 난 후 남편은 창밖을 살펴보았는데요. 창문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무언가가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어떤 종류의 생물이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군사기지에서 촬영된 외계인. 이 놀라운 장면은 1987년 비밀 군사기지에서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멕시코 장교는 이 영상을 미공개 미군기지에서 입수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받았고 영상 제공자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보의 내용에는 멕시코 정부가 우주에 존재하는 외계인의 기술과 다른 세계의 존재에 관한 비밀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단지 G13이라고 알려진 시설에서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의학적 검사를 의미하며 그들은 외계 생명체의 인지 능력과 청각 능력을 밝히기 위해 외계의 반삼, 민감도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거짓인지 진짜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초자연적인 미확인 비행 생물체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장면의 일부입니다. 호주에서 발견된 외계인. 이 영상은 호주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있는 동안에 어린 소년은 그의 집 뒤에 초원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기 시작했는데요. 무성한 풀밭에서 숨어있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 풀들 사이에서 카메라를 응시하는 그것은 꼭 우리가 알고 있는 외계인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한데요. 그것은 검정색의 큰 눈과 큰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생물은 정확하게 모습을 확인하기 전에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주유소에 나타난 외계인. 이것은 2016년 페루의 주유소 보안 카메라에 찍힌 영상입니다. 주유소 뒤쪽 덤불 속에서 무언가가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작아 보이고 은색의 모습을 한 채 움직이는 것이 로봇처럼 보입니다. 아마 이것은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 주유소로 내려왔거나 떠다니는 쓰레기 조각일 수 있지만,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있던 손님이 멀리 있는 물체를 발견하면서 상황은 흥미로워집니다. 그는 그것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 존재는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인지하고 공기를 통해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그는 풀 속으로 사라지는 그것을 쫓아갔습니다. 밝게 빛을 내고 있는 이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붕에 나타난 외계인. 이 영상은 2015년 7월 멕시코 타마리파스의 누에보 라레도에서 촬영되었습니다. 그는 집 주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후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조사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집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숲을 계속해서 주시했지만 결국 소리의 원인을 찾지 못해 혼란스러워했는데요. 그러다 그는 우연히 집 지붕을 보았고, 지붕 위에서 가만히 멈추어 숨죽이고 있는 무언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긴 목,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고 매우 작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잠시 멈추었다가 지붕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외계인일까요? 아니면 그냥 벌거벗은 수상한 사람인 것일까요? 브라질에서 포착된 외계인. 이 놀라운 장면은 한 외계인이 브라질 정부에 의해 억류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영상에서 몇몇 군인들이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그 생물을 꼬집습니다. 그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속삭이듯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좌석에 묶여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상이 유출된 이후 브라질 정부는 이 외계 생명체는 구금 상태에서 사라졌다고 이야기했고, 미국 정부가 개입해 모든 증거를 압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